구청앞 분수광장에 마법사 분장을 한 언니들이 팝콘을 나눠주고 있네요. 벌써 팝콘을 먹으면서 한자리를 차지한 친구들도 보이고 지나가던 아줌마, 아저씨들도 길에 서서 뭔가를 유심히 구경하고 계시는데요.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는 모양이죠? 마을 주간 행사인 마을로 마실 과자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멋진 공연들이 분수광장에서 펼쳐진 거군요. 그런데 마을은 뭐고 마실은 또 뭘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북구의 마을 속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볼까요? 또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사진과 그림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네요. 그럼 마을 주간이라는 건 뭘까요? 예, 성북구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고요.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을 아끼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주민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모임들이 축제도 하고 잔치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장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올해 제1회 성북구 마을 주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16개 마을들이 따로따로 해온 마을 잔치들을 묶어서 한 거네요. 그럼 이 마을 주간 행사는 어떤 특징과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까요? 이번엔 동선동의 몽당이라는 카페에 들려봤어요. 아름다운 연주와 합창이 이곳 카페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데요. 잠깐! 그런데 아이를 업고 노래를 부르는 한 아주머니가 보이네요. 이런,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도와주질 않네요. 이제 오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도 있지만 창작소라는 어떤 지원금 한 10만원?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 중찬단 엄마들을 모집을 해서 중찬단이 임명됐거든요. 임명된 중찬단 엄마들이 혼자 중찬단하고 포스터지만 밴드라고 해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같이 공연을 해주신 밴드분들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든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와 흥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공연인 거죠. 네. 이번엔 정릉으로 가볼까요? 사찰이 참 많은 정릉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릉골 사랑나눔 합창제가 펼쳐졌는데요. 제 또래 친구들부터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는 한마당을 펼쳐주셨어요. 특히 이날 재미있는 공연을 펼쳐주신 선재합창단은 많은 박수를 받았답니다. 어떠세요? 아주머니들의 저 열정과 패기에 별로 박수가 나오네요. 이외에도 종암동의 북바위 축제와 삼태기 마을 축제도 정말 흥겨운 한마당이었다니 내년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오늘은 동네의 마을 장터가 있네요. 이 장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리더하는 차원에서 작은 이익이라마 보태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가족같이 지내기로 유명한 북정마을에는 아침부터 월월 축제 준비로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네요.
두부 매주 만들기의 체험 행사와 동료들로 오랜만에 동네에는 활기가 가득한데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북적마을 주민들의 월월 축제는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마을 축제였답니다. 파란 가을 하늘처럼 예쁜 청사초롱이 장위동 마을 곳곳에 걸렸네요. 멋진 한복을 입은 신랑 오빠와 예쁜 공주 옷을 입은 신부 언니가 옛날 궁궐에서 했던 결혼식처럼 진짜 결혼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래요. 런지군지를 찍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자와 공주가 되어 결혼식을 올리는 언니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살짝 부럽기도 했어요. 가마를 타고 거리를 행진하는 언니 오빠에게 많은 어른들이 보내준 축하와 축복만큼 저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빌게요. 정릉마을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네요. 이 사진들은 정릉의 어르신들의 소중한 추억과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능마을에서 사진전을 하게 돼서 제 사진을 여기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혼사진, 제 결혼사진이고 정말 예쁘죠? 제 결혼사진. 네, 정말 요즘 아이들 못지않게 예쁘시네요. 그런데 이번 사진전에 사진을 출품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또 나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작품들 이렇게 내놓은 거 보고 이러니까 정말 새로운 내가 감회가 새롭고요. 요 사진전 하는데요. 이 사진을 집집마다 다니며 구해가지고 노인정이고 어디고 가서 옛날 사진 구했는데 가면은 깊이 노는 거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모았는데요.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이거 전시회 작년에 됐는데 올해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한 짧은 성북구 마을잔치 여행은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 같은 이웃들이 많아져서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성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년 마을 축제 때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할게요. 모두 안녕!